안녕하세요. 캐글 조로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네요. 이 뱃속에 돌이 빠져가지고 이 돌이 이 헤집고 다녀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담낭 수술하고 뭐 시술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한 달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헬스로 병원에서 2년차 있다 나왔어요. 이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나이입니다. 아무튼 이건 늦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이 건강입니다. 이 건강을 정말로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연하시고 술도 좀 줄이시고 이러셔야 건강이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화 됩니다. 아무튼 이간에 그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전화를 해주시고요. 또 시간시간마다 메시지 넣어주시고 일일이 답장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감사드립니다. 뭐 리듬댄스 잘 돌아가고 있겠죠? 예. 우리 리듬댄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참 좋은 취미생활이다 하는 것을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느꼈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걸을 때도 제가요, 보생, 걸어야 산다. 보생, 보생, 보생 하면서 그 병실,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생.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 먹는 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병원은 밥 먹는 게 오히려 치료받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거는 걷고 또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걷는다는 거, 이 보생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날마다 그렇잖아, 그죠? 좋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실 거예요. 자, 리듬댄스 얘기는 이제 뭐 하나 안 하나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이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리듬댄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측과 추론, 귀납적 추론 이런 것을 통해서 리듬짝은 다른 춤이 나오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벌써 뒤엎어졌는데 리듬짝은 지금 리듬짝은 통합 리듬짝이나 막 이런 리듬짝을 통해서 조금 춤이 성숙화되어 있는 춤이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버리지 않았다. 아마 지금 콜라텍은 가보지 않았어도 지금도 리듬짝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사박도 하겠지만은 앞으로도 두고 보십시오. 리듬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계속 영원히 갑니다. 다른 춤 나왔다 가고
나왔다 가고 이제 사막춤도 풀이 거의 돼갈걸요. 이제 풀 되면 이제 모든 매니아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사박도 쳤다가 니듬짝 통합 니듬짝도 쳤다가 그러면 그 속에 다 있는 춤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사박은 예치상으로 1년을 못 갑니다. 왔다가 가니까 가는 춤이다. 그럼 이제 뭐 할 건데 또 이제 어떤 춤 만들어내실 건데 또 이제 한 바퀴 돌리려면 이제 다음 타자 이사료 이제 와야 됩니까? 또 뭐 따닥발 뭐 어따당 뭐 어떤 한 분이 그랬었는데 그것도 와야 됩니까? 자 어지간히 하시죠. 우리 매니아들이 리듬짝으로 영원히 갑니다. 버리지 않아요. 두고 보십시오.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그것은 예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점쟁이만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예측할 수 있어요. 리듬 댄서는 말이죠. 계속 만들어서 팔아먹으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십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거요 가능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지. 우리 매니아님들 리듬짝 버리시지 않는 거죠.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하시고요. 그걸로 즐거움을 찾으세요. 예. 또 이제 뭐 다른 춤 나오는 거 기대가 됩니까? 아, 절대 기대 안 되죠. 이제 저도 이제 좀 침묵 모드로 이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누가 또 이 춤판을 어지럽히는지 관망하겠습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매니아들도 다 관망해. 다 지금 전체적인 그룹이요. 기빠졌거든요. 응? 뭐 이것저것 나오고. 그렇다고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기빠진 거예요. 리듬댄스는 판매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니아들이 주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판매자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어떤 경험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위정자들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매니아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리듬판 끝까지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우리 리듬댄스인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잔잔하게 해야죠. 리듬을 타고 놀면 노는 거고요. 또 뭐 기교를 해서 놀면 노는 거고 우리 리듬댄스 매니아들이 주인이니까 너무 이제 어지럽히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조금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도 매니아 단체가 살아있고요. 지금도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황치수 회장님은 또 리듬댄스의 발전을 위해서 다니고 있고요. 보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쫙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분투하시고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모든 리더님, 사실 우리 바운스 회장님, 김낙근 회장님, 네, 또 한마음 동호회 심석천 회장님, 또 올림 회장님, 모닥불 회장님, 각 단체 회장님들, 이렇게 새해 인사드리고요. 모든 매니아님들한테도 건강하시라고 캐걸즈로 인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